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닥터프렌즈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처음 확진자가 나왔던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거는 기억 안 나는데. 1월. 맞아요. 1월? 1월 언제예요? 네. 16일. 아니, 그건 우리 첫 번째 영상이 올라왔을 때. 16일. 1월 20일이었어요. 1월 그때 국내 20일 처음 날 확진자가 그때 나왔구나. 처음 국내 확진자가 나왔었고 그때 35세 여자 환자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26일 날첫 번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 보면서 정말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막 오래 갈지도 사실 잘 몰랐고. 벌써 1년이 돼가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전 세계도 지금 2차 대유행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맞아요. 됐어요. 그때에 비하면 뭐. 근데 당시 처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을 할때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면 어떤 게 떠올랐었어요? 주중 환자실에 호흡기 맞아요. 달고 누워있고 그런 맞아요. 모습이 떠올랐죠. 모두가 다그 바이러스 감염자 이러면은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고 숨을 헐떡헐떡하고 있는 그런 정말 아파 보이는 환자의 모습을 떠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코로나19의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었어요. 코로나19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었다는 게 지금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이요? 그쵸.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질환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양호한 경과를 가져가는 거의 증상이 없는 이런 무증상 환자 이제는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무증상 환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증상인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내 잠재 기간이나 잠복 기간에 있는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 주신 건데요. 무증상 환자라고 이제 딱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한 4에서 5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잠복기 이후에 증상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엄밀히 말하는 무증상 환자는 아니에요. 이 무증상 환자라고 한다면은 감염의 처음부터 이 감염이 완료된 끝까지 정말 끝까지 증상이 없는 환자를 뜻하는 거고 흥미로운 거는 이 무증상 환자는 있어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 해외 데이터에서 레포트가 되고 있는데 바이러스 로딩 자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은 전혀 모르고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기간도 한 14일에서 28일까지 엄청. 더 길게까지 보고되는 데이터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긴 시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옮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유행하기에 있어서 이런 무증상 환자의 역할이 분명히 꽤 컸을 것이다. 라는 그렇네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 얼마나 그래서 많은 포션이 이 무증상 환자인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또 궁금하겠네요. 그쵸. 이런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두 가지가 오늘 말할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국내 데이터와 다른 나라 해외 데이터를 좀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해외 데이터에서 이런 무증상 환자의 퍼센티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어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요양병원 28만 명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70% 이상이 무증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아까 말한 잠복기인 사람이랑 진짜 무증상인 환자들이 막 섞여 있잖아. 그렇죠. 그게 구분이 안 됐구나. 그리고 설문조사지도 정말 목감기 증상이라든지 아주 마일드한 증상인 사람들은 좀 누락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발열, 뭐 호흡곤란, 기침. 이거 외에는 무증상으로 레포트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 16개 정도의 해외 이런 코호트 데이터들을 분석한 리뷰 아티클이 지난번에 실렸었어요. 우리가 이 무증상이랑 아까 말한 잠복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롱지투디널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들여다봐야죠. 환자들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롱지투디널하게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는 아까 말한 그 16개 연구를 분석한 것 중에 한 5개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결과는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있었던 꽤나 대규모 연구, 여기에서도 보니까 약 43%가 무증상, 이탈리아 데이터에서는 약 41%가 무증상. 여러분들이 그 일본에서 난리 났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유람선 혹시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크루즈. 그 데이터를 보니까 거기서는 약 4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증상. 무증상.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연구 논문들을 좀 리뷰했을 때이 저자는 무증상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약 40에서 45% 정도까지는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 모든 논문들이 아주 증상들을 세밀화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증상도 많이 나왔는데 기침을 하는 게한 50%, 발열이 한 40%, 그외
나머지 증상들이 있죠. 인후통, 냄새 못 맡는다든지, 설사, 그냥 몸살 기운, 그냥 컨디션이 떨어짐. 이런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약 3분의 1 정도 또 있거든요. 이런 세세한 증상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문조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감수성이 또 달라서 그 부분을 그냥 그쵸. 모르고 지나가거나 그쵸. 증상이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혹은 뭐 다른 가벼운 증상들, 뭐 비염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특히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 생각하면 너무 중증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고평가됐을 수도 있는데 경북 지역에 굉장히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확진자 40명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좀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 40명을 분석을 했더니 총 18% 정도가 무증상이었는데 이 중에 13%의 환자들은 보다 보니까 증상이 발현을 했고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는 5% 정도가 진짜 무증상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레포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증상이 있거나 뭐 접촉이 있어야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5%라는 수치는 오히려 좀 낮게 측정이 저평가됐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 3분의 1 정도는 무증상이 아닐까라고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국내 데이터랑 이렇게 믹스업을 해보면 약간 그 정도가 되긴 하겠네요. 30% 정도가 무증상일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발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예전에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목 통증, 설사, 냄새가 안 맡아지거나 미각이 좀 달라지거나 그리고 두통이라든지 약간의 이런 몸살 기운 같은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 뭐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30%는 무증상, 30%는 발열, 30%는 그냥 감기 같은 비특이 증상. 그쵸. 사실 애매하네요. 어떤 상황이든 그냥 우린 진짜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잘 써야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다시 답은 마스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로 가는 건데 이 마스크를 이게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한 게 내가 무증상인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염 끝까지 무증상인 환자들이 있고 이렇게 걸린 사람 중에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은 질환일수록 감염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이 병을 더 막을 수 없게 만들 거든요. 걸린 사람도 배려하고 뭐 다른 사람을 좀 이타심을 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가 돼야 걸린 사람들이 더 먼저 나서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고 스스로 더 이렇게 주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KF80이나 94 같은 걸 썼을 때 호흡 곤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UNSW나 이제 다른 미국 대학에서 한 실험 사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두 겹 이상의 첫 마스크만 해도 비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고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누구나 이제 무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비특이적인 증상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게 들어가면은 이제 막 열 체크하잖아요. 열 체크하면 그거 거의 못 걸러요, 사실. 그거라도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설문지로 증상을 다 나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열만큼이나 내가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다는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면은 바깥 활동을 조금은 줄이시고 마스크 더욱더 신경 쓰시고 손 잘 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